셀트리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셀트리온은 2020년 12월 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8.26% 상승한 3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대비 약 36.9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4일 38만 5,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13만 8,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3월 31일 1,11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15일 2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36.8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3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56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9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4일 가장 많은 50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04%에서 약 20.9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26일 약 21.63%,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월 2일 약 19.6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4,734억 원이며 2015년 6,034억 대비 약 144.1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194억 2,506만 원으로 2015년 2,589억 대비 약 100.5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5.25%입니다. 순이익은 약 4,005억 5,633만으로 2015년 1,540억 대비 약 159.9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7.19%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28.07배이며 지난 2015년 61.66배에 비해 약 107.7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0.03배, 코스피 평균은 15.84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13.8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21배이며 지난 2015년 5.25배에 비해 약 208.7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5배, 코스피 평균은 2.63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6.88배입니다. ROA는 9.21%, ROE는 12.65%입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51조 2,99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5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4,73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0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194억 2,50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0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005억 5,63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5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6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7만 7,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4만 1,5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8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회의 중립, 4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셀트리온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4월 13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8월 8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6월에 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7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